요즘 우리 창구 직원들이 가끔은 정말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워낙 고객님들 수준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도 좋으시고 학습 역량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분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아, 세상을 바꾸는 금융. 네. KB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 되자. 예.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KB가 되자 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네. 회장님 계십니까? 아유, 회장님.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네. 아유, 이렇게 또 아유, 바쁘신데 제가 불쑥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사실은 그 회장님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부탁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룹에 오셔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네, 강의해 주셨는데, 네, 저희 직원들 평이 너무 좋아서 감사 인사도 드려야 되고. 예. 네, 요즘 뭐 삼프로TV가 핫플레이스잖아요. 건전한 투자 문화 육성, 또 네, 우리 투자 가치를 잘 학습시키고 네, 또 길러주시는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응원도 드릴 겸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여기 그 방역도 저희가 잘 했고요. 네. 아마 회장님도 건강하시니까 마스크는 벗으셔도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방이 아주 전망이 참 좋네요. 네, 굉장히 네, 전망이 좋고요. 네. 저희가 이 공간을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네, 또 이렇게 특별한 인터뷰 있을 때 이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아, 윤종규 회장님 하면 KB금융지주 회장님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나오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회장님 그리고 KB금융지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최근에 삼프로TV가 어떻게 보면 우리 증권가 또 금융가에서 핫 플레이스,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학습하고 또 같이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 투자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전체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기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많이 바쁘셔서 삼프로TV를 네, 자주는 못 보실 것 같고 네, 그래도 간혹 이렇게 보시나요? 네, 자주는 못 보고 볼 때는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삼프로TV의 예, 지명도가 대선 예, 대담 토론으로 엄청 네, 올라갔는데 네, 또 뭐 그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작년 초였던가요? 짐노저스하고 아, 예, 예, 짐노저스가 예, 뭐 워낙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대담포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짐 노저스 그때 좋은 대로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때 농산물이니 뭐 이런 것 투자를 좀 하라고 얘기도 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던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네,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난번에 그 초청해 주셔서 네, 제가 아침 방송을 빼고 KB금융지주 임직원님들께 저희 삼프로TV 소개도 드릴 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1시간짜리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어디 내놓을 정도의 그 강의는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직원을 우연히 만났더니 네, 그날 그 우리 프로님 사인을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회장보다 훨씬 인기가 좋으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내려왔더니 몇 분 그 기다리고 계신 네,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네, 아마 회장님도 많이 실감하실 텐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에 워낙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많은 경험을 회장님 하셨는데 전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죠. 제가 지난번 그 설 연휴 끝나고 이제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설 연휴면 특히 선거 무렵이었기 때문에 선거 얘기 또는 그렇죠. 뭐 프로야구 얘기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가상자산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투자층이 굉장히 넓어진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층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결국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물 경제에 관심을 갖는 거고 또 우리 AI나 데이터나 디지털이나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사회를 어떻게 이끌 건가 방향, 전략하는 부분에 다 민감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분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준이 높아지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도 좋으시고 학습 역량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창구 직원들이 가끔은 정말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워낙 고객님들 수준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특히 우리 KB금융그룹 위에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고객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1번이다 하는 거 소위 우리는 커스터머 센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상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종합자산관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뭘 추천할지 또 뭘 권유를 드릴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세 번째, 과거에 그때 소위 판매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객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고 상담드리고 자문하는 것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희는 리스킬 업스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하던 부분은 업스킬을 하고 또 새로운 디지털이나 데이터나 AI 쪽은 우리를 리스킬을 해서 고객들에 대한 상담 역량을 훨씬 눈높이에 맞도록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자.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성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엄청 바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밤을 새워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해드린 것 그 고민을 저희가 대신하고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해결책을 드리는 KB가 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금융회사의 직원, 임직원의 숙제가 많아졌다라는 건 뭐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어쩌면 그 수준에 맞춰서 금융회사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준별로 이렇게 고객 응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어쩌면 선도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준비를 하신 걸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KB 자산운용하고 함께하는 이 컨테스트 있잖아요. ETF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의 아이디어를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보고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3프로TV의 기획력이 참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제 외부분들한테 드리면 3프로TV 잘한 걸 몇 가지 얘기하는 거죠. 1번 기획력이 뛰어나다. 정말 적절한 주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주제를 잘 선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좋은 분을 모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행을 굉장히 딱딱하지 않게 재밌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식과 인사이트가 남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획도 뭐 그런 맥락에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우선은
말 그대로 이번은 많은 컨테스트지만 네. 실제로 보면 협업과 집단 지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선부터 시작해서 최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죽는 게 아니라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 아이디어 중에 또 채택할 부분을 채택하시고 그렇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정말 여러 아이디어가 융합된 아이디어로 가는 네. 소위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게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KB 자산운용에서 이태 상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실제 본인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열매를 볼 수 있다. 네. 또 반응을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광고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걸 알렸는데 벌써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회장님 이 콘테스트, 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신지요? 실제로 이제 가장 큰 흐름의 변화가 최근에는 회의에서 이제 ETF도 단순한 ETF를 네. 넘어서 EMP를 넘어서 그렇죠. 다이렉트 인덱싱까지 네. 있잖아요. 결국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개인별 지수를 맞습니다.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실제 자산 운용 자체가 그야말로 퍼스널라이제이션 되는 얘기거든요. 예. 개인화되는 것. 네. 그게 이제 디지털의 발전이나 연산 능력이나 또는 그 운용 능력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해진 건데 예. 그런 점에 생각하면 저는 이번 그 기획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이제 동을 통해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야말로 고객들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기회다. 네. 원래 뭐 ETF라는 거를 우리가 한 단계 내려가 보면 세 가지 원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은 그렇게 높이 안 본 걸 투자하기로 할 거고 네. 또 하나는 내재 가치가 훨씬 큰데 그 예.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네. 그 예. 부분을 고를 거고 세 번째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또는 맞습니다. 사회적 그 선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본인이 실제 투자를 통해서 그 실현하는 예. 이 세 부분이 될 텐데 저는 그 세 부분의 흐름에서 각 우리 응모자들이 응모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네. 하는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투자에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보내주실 텐데 저는 뭐 회장님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그것도 네. 사회 선한 영향력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쩌면 많은 금융회사 중에 KB금융지주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오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우리 한국의 금융산업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우발적이지만 회장님께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회장님 심사위원을 좀 하시면 어떠실까요? 아 근데 뭐 심사위원님들 후보분들을 보니까 워낙 네. 쟁쟁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심사위원님들 또 멘토분들이 계시던데 네. 이분들이 아마 끊임없이 우리 응모자분들의 아이디어에 살을 네. 붙이고 예. 또 조금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네. 같이 지혜를 모아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바쁘시니까 윤종규 회장님은 명예심사위원님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드리고요. 뭐 현재 KB금융그룹이 뭐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금융소비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KB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참 오랫동안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KB은행은 우리 서민금융기관이라고 그때 알려져 있던 국민은행 그리고 주택금융을 네. 주로 했던 주택은행. 주택은행이 네. 합병을 맞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해오고 또 지주계열사로서 은행이 있고 자산운용이 그 외에도 많은 네. 그 금융 회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 금융회사들을 총관장하시는 회장님의 입장에서 KB는 어떤 금융 또 어떤 금융 파트너가 됐으면 하겠다 네. 그 바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그룹 전체의 소위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금융. 네. KB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 되자. 예.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KB가 되자 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이제 비전에서 그걸 우리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네. 끊임없는 담대한 혁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지 않은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된다는 건 결국 고객한테 믿음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는 현재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고객님들께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한국의 리딩 금융 그룹입니다만 저희 이제 리딩 금융 그룹이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프라인에 점포 채널을 중심으로 한 영업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당연히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서 이 과거의 전통적으로 강했던 오프라인에 추가해서 네. 온라인, 디지털 쪽이 똑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3년임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또 우리 투자관들이 네. 말씀드렸던 우리의 방향, 전략, 목표 중에 하나가 넘버원 금융 플랫폼이 되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있었던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붙여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일하는데 옴니, 고객이 어디든지 네. 편한 데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고 그게 물 흐르듯이 끊임없이 매듭이 느껴지지 않도록 심리스하게 가도록 하자 하는 네.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소위 저희 오프라인 쪽, 특히 네. 앱 쪽에 종합 앱, 종합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일을 써왔고 작년에 론치를 해서 올해 고객님들의 평가를 받고 있고 다행스럽게 네.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금융이지만 금융과 연관되는 것, 예를 들면 가장 연관된 게 뭘까 하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저희가 KB 부동산이 있고 KB 차차차가 있고 네. 또 저희가 건강해야 이걸 할 거냐, 잘 할 거냐,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오케어라는 우리 손해보험의 네. 플랫폼이 있는데 예. 이 네 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고객님들의 금융뿐만 아니라 네. 생활에도 다가가는 플랫폼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들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셔서 언제든지 그렇군요. 끊김이 없이 온오프 다 연결되고요. 맞습니다. 예. 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부분에 우리 직원들과 예. 함께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또 ESG 환경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그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실 텐데 회장님 각별히 또 ESG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더군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가 과거에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 부분에서는 뭐 한국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네.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해외 투자가들 얘기를 드리면 글로벌 수준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쪽에 속한다고 좋은 네.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인바이러먼트 예. 부분입니다. 예. 특히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기후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네.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소위 넷제로 2050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 순증을 하는 게 이제 글로벌 목표가 돼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석탄 의존도가 높고 네. 또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게 저희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그렇죠.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큰 결정적인 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그걸 솔선수범하고 네. 또 우리 국가 전체가, 산업 전체가, 또는 기업 전체가 네.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그 변화의 물결에 탈 수 있도록 소위 선한 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저희 리딩뱅크 그렇지 큰 의무이자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나름 노력을 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회장님의 이런 말씀이 그냥 겉도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쪽에 우리 금융회사들 특히 리딩 금융지주 이 KB 금융지주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이 사회가 변화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가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그 은행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금융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행장님이 어쩌면 그 은행원 지금까지 남아 계신 은행원 그 4번 기준으로 1번 아니세요? 그랬더니 제 위에도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윤정규 회장님이 조금 더 고참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하면서 그 후배 금융인에게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이 사회적인 책임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금융의 환경이라는 게 계속 디지털화되고 온라인화되면서 어쩌면 책무는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둔감해질 수도 있는 네. 환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막 금융업종에 들어온 후배나 네. 혹은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네. 금융업종의 후배들에게 회장님이 생각하는 금융인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나 응원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평소 저희 우리 KB 임직원들하고 나누는 얘기를 그대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인 외에 모든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하나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문화, 학습하는 자세 하는 걸 네. 가져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사야 되니까 각자 위치에 맞는 제 몫을 하는 문화 예.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보면 금융인으로 오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네. 저희가 자산운용을 한다, 상품을 판다 또는 뭐 여러 대출을 해준다 하는 것을 단순히 대출을 해준다, 상품을 판다가 아니라 예. 그 고객의 재산을 늘려드리고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 돈을 또는 그분 살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자. 네. 그게 소위 주인의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금융인으로서 고객 중심으로 생각만 해서 되겠냐. 네.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할 게 전문성이다. 예. 그래서 훨씬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 가려운 것 그걸 긁어주고 해결해주는 그 역량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흐름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고방식을 갖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인은 신뢰와 정직이다. 예.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직업보다도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으로 고객을 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객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이제 하나 드리는 거는 소위 동반 성장입니다. 네. 더불어 가는 거다. 아까 ESG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ESG의 기본 개념도 과거에는 단순히 주주만 생각했지만 직원과 협력업체와 사회와 또 환경과 더불어 가야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본인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네. 같이 일하는 또 조직과 회사와 함께 더불어서 동반 성장하는 고객과 더불어서 또는 사회와 더불어서 그 동반 성장하는 마음 자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그 금융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네 가지만 지켜도 아마 지금 막 금융 업종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우리 금융권의 후배님들이나 혹은 지금 금융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 마음가짐만 가지고 일을 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회장님처럼 정말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의 금융그룹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퀄리파이된 그런 금융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 2020년도에는 이때만 같아라 이런 네. 시절을 겪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껏 행동하고 계시죠. 또 금리는 또 많이 뛴다 그러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환율도 급등락을 하고요. 또 우리 물가도 그런 데다가 또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도 심상치 않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멈춰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회장님과의 인터뷰 마지막 그 말씀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재원과 당부를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흔히 저희들이 이제 얘기할 때 투기와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그야말로 밸류를 보고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는 거고 그 가치는 현재 저희가 왜 사겠어요? 미래에 더 오르라고 보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가치와 미래의 실질을 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라는 게 짧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현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조금은 결정은 네. 투기는 행운을 의존하지만 투자는 실력과 노력을 근거로 네.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정하시고 나면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네. 좋겠다. 조급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할 때 참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에 관한 두려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지는 건 네.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최근에 저는 가끔은 너무 깡통 계좌가 많아진다 또는 차입비리 너무 높아진다 하는 네. 부분에서 높아지면서 잘하시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위 리스크를 관리하는 네. 그런 자세를 좀 같이 갖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사세요. 뭐 이런 자산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그리고 본인의 능력 범위 외에 어떤 레버리지나 과도한 투자 우리가 흔히 영끌비트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네. 그 투자를 하시면서 큰 실수는 안 하게 될 것 같고 그 큰 실수를 안 하는 기반 위에서 아마 차근차근 부가 쌓여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도 우리가 같이 KB금융그룹 그리고 특별히 KB자산운용과 함께하는 투자 위드 더 스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TV도 KB금융그룹의 발전을 응원하고 또 이번 투자 위더 스타 이 행사 정말 잘 준비해서 여러분 많은 성원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